수사가 잘 풀리지 않는 것도 모자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이 파출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간 최영진. 엄마는 도둑놈 잡으러 다니는데 딸은 훔치러 다니고. 바쁘신 건 알겠는데 애 단속부터 먼저 하세요. 아,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바쁜 엄마 최영진, 오늘만큼은 딸의 잠자리를 봐주는데요. 엄마, 문방구 아줌마가 훔치면 엄마를 부른다고 해가지고 사원이가 인형을 훔치면 그래서 그런 거야?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품이 아직 그리울 나이인 딸이 안쓰러운 최영진. 지금부터라도 그쵸? 엄마 노릇을 하려고 사표를 냅니다. 말은 자기 갈 길 간다고 했지만 형사 본능을 숨길 수 없는 최영진. 남상혁을 목격했던 제보에 앞뒤 가리지 않고 현장으로 향합니다. 숨겨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성에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전혀 무섭지 않지만 아이를 인질로 잡는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아~ 정말 잘 찍더라고요. 잘 찍기도. 남상혁, 아이는 놔줘. 안 돼! 어? 7살짜리 될 때가 어딨다고 칼을 들이밀어. 죽여버릴 거야.